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댓글이고, 문제가 많은 분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댓글 컨텐츠 가신 분 있죠? 똑같은 분입니다. 예. 어제도 그분이고,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네. 뭐, 열받고 이런 것보다 좀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누가 와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댓글은 영상 제목, 왜 공무원의 단점만 얘기하냐고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붕어형은 왜 자꾸 공무원 안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공무원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아, 무슨 공무원 안 좋은 것만 점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반문했습니다. 아니, 근데 안 좋은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게 분명히 있는 직업도 맞는 건데 좋은 것만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제때 다수는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레이님 안 그래요? 레이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장점만 생각했잖아요. 단점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수험생들이 안타깝게도 장점만 알고 단점 몰라요. 단점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현직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좀안 좋은 걸 경험하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후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 단점이 없는 얘기냐? 아니죠. 레인이 포함해서 현재 계신 분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점을 알면 좀 공무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단점이 현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만족하는 사람도. 내 정도의 공무원 정도면 난 괜찮다. 난 공무원 나쁘지 않다. 열심히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알고 있어.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다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실망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실망하는 경우 많은데 주변의 기대 때문에 의음하지 못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두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 마땅히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참고 일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아마 화요일에 출근할 때도 갈 길이 안 떨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없는 얘기입니까? 레이님, 이게 그냥 뭐, 저 혼자서 그냥 머릿속에서 지어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최대한 현직 분들, 경험자분들의 얘기를 청취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공무원 얘기 많이 하면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제가 공무원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퇴사 관련 설문은 거의 한 200개 한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인 거 아닙니까? 표본 데이터가? 맞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유입되신 분들 중에 현직 분들을 힘들어하는 분들 고민 사연을 보면서 유입된 분들이 꽤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네, 깜냥님 뭐 어세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단점을 알고 그냥 접어라 이게 아니라 단점을 알더라도 준비할 사람은 준비해라. 이겁니다. 단점을 알더라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떤 분이, 좀왜 이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내용이 참 말이 안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워서 그런 거다. 다들 이해해라. 대기업 공기업은 금방 잘리고 연봉도 공무원보다 적고 연금도 없고 워라밸도 없고 원래 잘난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서 욕을 먹는 법. 나도 공부 잘했으면 공무원 했을 텐데 에휴. 몇년 전에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지금은 연봉 세전 2500 받으면서 땡땡 전력 공기업 다니는 중. 네, 이분 댓글 적은 거에 신뢰성이 전혀 없네요. 부러워서 그렇다고요? 죄송한데 안 부러운데요? 안 부러워요. 이분이 정말 웃기네요. 본인이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이 부러운 거 아니야? 본인이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네, 이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필기 합격도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러워서 이 댓글 단 거잖아. 정작 부러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네. 네, 저희가 아니라 본인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시네요.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자꾸 공무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다른 일 했으면 공무원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내 직업 만족하고 그거 충실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공무원 댓글 다는 거야? 뽕이 차가지고. 그 정상이 아니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어? 다른 일 하고 있다는 거 내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안 됐다는 거잖아. 내가 다른 댓글 보니까 이분이 공무원 시험 한 4년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럼 장학생 아닙니까? 할 만큼 한 거잖아. 할 만큼 했는데 머리가 안 돼가지고 못 붙은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하고 계시잖아. 그럼 공무원은 이제 안 봐야죠. 근데 아직까지 미련이 넘쳐가지고 공무원 좋다, 부럽다. 다른 직업 안 좋다. 그러니까 다 구라 같은데? 예. 본인이 부러워하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자기가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네요. 그래가지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접고 나서 접을 거면 확실하게 접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자, 대기업 공기업은 금방 잘리고 연봉도 공무원보다 적고 연금도 없고 워라밸도 없고 뭐 맞는 말이 한말 하나도 없네요. 금방 안 잘립니다. 금방 안 잘려요. 대부분 5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은 잘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나오는 거야. 10년 이내에 퇴사하는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등 떠밀려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간 거야, 자기가. 자기가 일이 힘들고 너무 빡세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나간 거야, 현타 느껴가지고. 쉽게 못 자릅니다. 아무리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은 쉽게 못 잘라요. 그게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잘립니다. 대기업도 버틸려면 버틸 수 있어요.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리고 대기업에서 한 40대 중반까지만 다니면 이미 공무원 정년 보장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땡겨서 받고 나오는 거죠. 절대 금방 안 잘립니다. 그리고 연봉은 상대가 안 됩니다. 예. 연봉은 상대가 안 돼요. 지금 뭐 대기업 초봉? 공무원 한 20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공무원 한 15년, 한 10, 10, 17년, 18년에서 20년. 그 정도야 받을 수 있는 돈. 삼성전자 연봉? 뭐 한, PSP와 합치면 6천만 원 초중반? 그돈 받을, 공무원이 그돈 받으려면 20년 더 뺑이 까야 돼요. 과장되잖아요. 공무원이 그돈 받으려면 4급 달아야 돼. 4급에다가 30% 돼야 됩니다. 말년까지 가야 돼. 말년까지 가도 그돈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예. 연금 있죠? 연금이 왜 없습니까? 퇴직금도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거 부러워요. 공무원들은 연금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사기업은 연금과 퇴직금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무원은요, 그 퇴직금을 이제 연금 안 받고 일시불로 받는 게 있고 아니면 연금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는 걸 선택하게 되면 퇴직금이 없어요. 내일인 거 아시죠?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기업 다니신 분들은 퇴직금도 있고 퇴직금도 따로 국민연금 따로 이렇게 받습니다. 물론 뭐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도 지금 못 받는단 말이 많잖아요. 공무원 연금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라밸. 그렇죠. 이거는 부바부입니다. 부서마다 다릅니다. 바쁜 데도 있고 안 바쁜 데도 있고. 이건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무슨 워라밸이 돼. 워라밸에는 부서가 있긴 하겠죠. 워라밸 안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구청 같은 데 가보면 11시인데도 불 켜져 있어요, 여러분. 그 뭔지 아십니까? 남아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동네 저 세무서나 구청 같은 데 있으면 한번 보세요. 관공서 같은 데 있으면 보세요. 10시대도 불 켜져 있는 데 있습니다. 토요일도 나와가지고 불 켜져 있는 데 있어요. 그 뭐겠어요? 퇴근해놓고 깜빡하고 불 꺼놓고 갔을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청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라도 불 켜놓고 가면 그분들이 대신 끕니다. 그분들은 24시간 근무하시거든요. 근데 불이 켜져 있다는 거는 안에서 누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청 같은 데 가보면 밤 10시, 11시대도 불 꺼진 데보다 안 꺼진 데가 더 많아요. 예.
제 아는 분 서울시 구급에서 일하는데 무슨 말 하냐면 사기업보다 일더 많이 한다 그래. 사기업보다 일더 많이 한대요. 지긋지긋하대요. 10시 넘어서 퇴근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집에 가면 잠을, 그러니까 항상 잠이 없대. 잠을 못 잔대. 왜냐하면 서울은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11시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출근하려면 7시 일어나야 되고, 뭐, 집에 와서 뭐 취미든 뭐든 그런 것도 못 한대. 이것도 어떤 부서를 받느냐, 어떤 보직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물론 칼퇴하는 사람이 있겠죠. 칼퇴 못하는 분도 있다고. 사기업도 편한 부서가 있어요. 잘 찾아보면 편한 부서 있어. 왜 없어? 빡센 데도 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사기업, 대기업이 힘든 게 맞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그만큼 돈을 주잖아요.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일을 많이 시켜도 돈을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주진 않아요. 한숨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돈 적게 돼도 좋으니까 초과 안 찍고 싶다. 뭐 초과 찍어봐야 돈 얼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한심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자. 지금은 연봉 세전 2,500 받으면서 땡땡 전력 공기업 다니는 중. 예. 여러분,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전 이렇게 박보의 월급을 받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아닙니까? 물론 한전이 단전도 분명히 있어요. 한전 같은 경우. 왜냐하면, 오직 근무를 무조건 순환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라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고지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한전을 좀 싫어하는 분도 있어. 근데 한전이 절대 금전이 약한 회사가 아닐 텐데요. 그리고 한전이 성과급이 꽤 높을 텐데요. 예,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한전. 한전이 이게 그냥 평달에 그냥 월급만 나오는 거는 한3,8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성과급이 빠져 있어. 성과급을 포함시키면 4천 중후반대. 그러니까 성과급을 뺀 수당을 포함시키면 3,800만 원. 예. 네. 3,800이고 거기다가 이제 성과급 특히 한전이 성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네. 성과 많이 나오니까 성과 포함시키면 1,000만 원 포함시키면 4,800만 원대. 여기 나와 있네. 3년차가 5,600만 원. 5천만 원 돈이네요. 초반에 한 4천 원 중반대 받고 3년차부터 5천이 넘네요. 찾아보니까. 누가 2,500 받으면서 한국전력 다닙니까? 님은 파견업체 일하면서 한전 다닌다고 그렇죠요? 님 혹시 한전 안 다니는데 한전 비슷한 전기 일한다고 구라치고 다닙니까? 아니, 왜 그래요? 하청이면 하청이잖아요. 아니, 공무원 시험 떨어진 사람이 한천 본청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 다구라네, 다구라. 본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누가 2,500 받으면서 한전에서 일합니까? 누가 2,500 받으면서? 하천에서 보면 도급 같은 거 엄청 많이 준다만요. 왜냐하면 원청에서 관리 힘드니까 도급을 많이 주는데 도급이 굉장히 힘든 거 아세요? 보통 전기 배선하고 변압기 관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봇대 같은 거. 그거 다 이제 도급에서 하는 거예요, 도급. 예. 그 위험한 거 있잖아요. 다 도급에서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급도 월급을 적게 받는 게 아닐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급도 위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당으로 하시면 돈 많이 받을걸요? 그 변압기 관리하고 배전 있죠. 그 전봇대 배전 관리하는 거. 돈꽤 많이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서 연청 2,500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 여러분들 예전에 극한직업이라고
그 송전탑 가가지고 그거 배선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한 연봉 8천에서 9천만 원 받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한전 직원이 아니에요, 그분들. 한전도, 그분들도 한전에서 도급 받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하는 거 보면 절대 그 돈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절대 2,500, 아니, 도급이라 하더라도 2,500은 안될 텐데요. 예. 도급이라 하더라도. 왜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뭔가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2,500 받을 거면 누가 여기서 일하나요? 전기를. 어? 2,500 받을 거면. 그리고 님이 한전 갔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무슨 수로? 아니, 누가, 아니, 이런 거다 거짓말인 거다 알고 있어, 사람들. 자꾸 온라인에서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다 뽀록 납니다. 약을 쳐도 적당히 쳐야 될거 아니야. 약도 못 치는 분이네요.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제 눈에 띄지 말았어야죠. 아니, 구라를 깔 거면 제대로 알고 까야 될거 아니야.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이게 온라인에서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오프라인에서도 얘기 못 해요. 오프라인에서도 저런 얘기 하자. 누가 믿어, 저거를? 한석규님 먹으세요? 누가 저 말에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니, 한전 도급이라도 2,500불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도급도 있잖아요. 왜 도급 일을 하는지 아세요? 돈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야, 돈을. 예. 네. 그 일당발이 일하는 것도 15만 원씩 받고 일하는 건데. 도급도, 못해도. 그돈 받으니까 그거 이제 매달려가 하는 거예요. 2,500 받아 누가 그거 위험한 거래. 고소 작업대 올라, 그거 누가 위험한 거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꼴랑 2,500 벌려고. 그래서 약좀 적당히 치시고, 제발 메타인지 좀 하시기 바랄게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습 좀 추합니다. 이런 댓글 그만하시고, 네. 본업에, 본인 인생에 충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